미진 씨는 딸 재은이를 데리고 집 근처 카페로 향하는데요. 아들의 과외 수업을 위해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미진 씨와 오빠의 과외 수업을 위해 자신의 공부는 밖에서 해야 하는 재은이. 모녀는 이런 상황이 꽤 익숙해 보입니다. 매일 두 아이의 학업 스케줄을 관리하는 미진 씨에게는 하루 24시간도 부족할 지경인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요? 이거 재혁이랑 재은이 다음 주 학원 스케줄이랑 과외 스케줄 정리하고 있었어요. 보니까 뭐 상당히 바쁘던데. 많아 보이긴 한데 뭐 다른 애들에 비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만 지금 스케줄에 넣어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이에요? 그럼요. 다른 애들은 3시간밖에 자지 않는데요. 과목이 훨씬 이거보다 많죠. 애들 힘들어 하지 않나? 힘들어 해도 이 정도가 기본이니까. 기본적인 것만 하고 있으니까 애들이 따라와야죠. 이제 누가 왜? 핸드폰 엄마한테 좀 없애버리지 않나? 얘야. 너 아까 틀린데 다시 풀었어? 어? 몰라, 어려워. 너는 그 비싼 학원에 가서 도대체 뭐 해드려 오는 거야? 응? 어, 엄마 닮아서 우리 나쁘잖아. 시끄러, 이제. 응? 할머니가 맨날 얘기하던데? 엄마 우리 닮아서 나 똑같이 나쁘다고. 벗어! 시끄러, 이제. 엄마 밖에서 큰 소리로 말하기 싫어. 어? 마음도 시키잖아. 어머, 오셨어요? 이제 너 저쪽에 있는 거 있어. 대치동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입시 컨설턴트 분이신데 재은이 때문에 너무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오늘 또 시간이 맞고 해서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재혁이만큼이나 재은이도 공부를 잘했으면 하는 미진 씨. 아이들의 학업을 위해서라면 그녀는 늘 배움의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과외 수업이 끝날 시간에 맞춰 집으로 돌아온 모녀. 선생님, 네. 재혁이 오늘은 잘했나요? 재혁이 그냥 재혁이가 중학교 때 1, 2등 했다 하더라도 지금 수준은 내시 1등급이나 전교 1등 바라기 힘듭니다. 특정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재혁아? 재혁아, 들어와서 공부하고 있어. 선생님, 잠시만요. 네. 선생님, 재혁이 이번에 수학 경시 때 결과도 너무 좋았고 해서 제가 약속인데요, 선생님. 아, 뭐.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재혁이 성적 계속 잘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네. 선생님은 믿습니다. 네. 가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김재혁, 세미네 좀 가져, 다 해놔. 어? 재혁아. 아, 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야단 좀 쳤습니다. 네. 가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조금 냉랭한 듯한 집안의 공기. 미진 씨도 이 분위기를 감지한 걸까요? 과외 선생님이 돌아가자마자 은근슬쩍 제작진의 눈치를 보며 무언가를 꺼내는 미진 씨. 제작진이 보일 수 없게 손에 꼭 쥐고 이내 아들 방으로 향합니다. 재혁아. 미진 씨는 슬쩍 아들의 손에 그 무언가를 건네는데요. 두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미심쩍인 분위기. 엄마가 주워간 게 뭐예요, 제품? 별거 아니에요. 집안 공기는 한층 더 무거워집니다. 그날 저녁. 임재은, 너 또 핸드폰이야? 방 좀 정리하지, 이게 뭐야? 엄마 지금 토플 시험이랑 영어 경시대회 준비할 거야, 어?
너 외고 엄마가 꼭 간다고 했어? 엄마 그걸 어떻게 다 해? 왜 못해? 너 오빠 봐봐. 엄마 시키는 대로 해서 다 하잖아. 아, 알았어. 엄마 그만 나가 그냥. 엄마 여기까지 할 거야 오늘은? 엄마 잠깐 마트 갔다 올 거니까 공부하고 있어. 어? 아, 너무 재밌어. 아휴, 난 연습이나 해야겠다. 엄마가 나가자마자 춤 연습에 몰두하는 재윤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요. 춤 솜씨가 장난이 아니네. 아, 네, 엄마 없을 때 춤 연습해요. 아니, 공부 안 해도 돼요? 뭐 딱히 흥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저는 뭐 모델이나 뭐 연예인 뭐 이런 거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엄마 와서 틈틈이 몰래 연습해요. 오빠와는 달리 자유분방한 재은이는 딱 요즘 10대 소녀의 모습입니다. 응? 오빠 그거 끓여 먹게? 어. 엄마 먹어도 된대? 엄마 나갔으니까 먹는 거지. 아, 진짜? 나도 끓여주면 안 돼? 네가 끓여먹어. 아, 왜 오빠가 좀 끓여줘. 먹기 싫으면 먹지 말던가. 아이씨, 알았어, 내가 끓일게. 근데 왜 라면이 하나밖에 없어? 기다려, 물 넣고. 엄마가 없을 때 라면을 먹으려는 남매. 그런데 재혁이가 옷장을 열어서 숨겨둔 라면을 꺼냅니다. 아니, 라면을 왜 장롱에서 끓여? 아, 이거 엄마가 알면은 난리 나갖고 이렇게 몰래 숨겨놓고 먹어요. 왜요? 엄마가 인스턴트 식품 같은 거 못 먹게 하셔갖고 그냥 엄마 나가실 때 이렇게 몰래 농에 숨겨놨다가 꺼내 먹어요. 흔한 라면조차도 먹고 싶을 때 마음 편히 먹을 수 없는 재혁이는 이렇게 엄마가 부재중일 때에야 이런 소소한 자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빨리 끓여라, 빨리 빨리. 좀처럼 볼 수 없었던 평범한 일상. 엄마가 집을 비운 이 순간에는 이들 남매도 여느 아이들과 같은 모습인데요. 야, 너 이걸 라면이라 끓였냐? 다 퍼졌잖아. 나 꼬들꼬들한 거 좋아한다니까. 왜? 만만히 구워. 그냥 먹어. 너 그 나쁜 대가리로 뭐 라면 하나 끓이고 뭐해? 뭐 나쁜 대가리? 나쁜 대가리. 근데 그 좋은 대가리로 네가 라면 끓이던가 3분 딱 맞춰가지고 내가 끓이는 이거보다 100만 배는 더 훨씬 잘 끓여. 아, 그럼 앞으로 네가 끓여. 오빠한테 네가 뭐야? 골룸 닮은 게. 골룸 닮은 게? 야, 너 네가 공부 잘하는 생각하지? 지랄하지 마. 나 공부 지랄? 오빠도 지랄이 뭐야, 지랄이? 응, 지랄. 조용히 해, 진짜. 너 떡볶이 먹어봤냐? 떡볶이. 야, 왜 못 먹어서 엄마가 해주고 먹어봤냐, 너? 아, 엄마가 정말 참나. 야, 너 친구랑 먹어봤냐, 수업다면서 안 먹어봤지? 에이, 너 찐따야, 찐따. 맨날 책만 피우고 공부하고 수학 풀고, 에이구. 나 친구 있어. 누구? 아, 책. 아, 몰랐네. 미안해. 책이랑 떡볶이 먹어봤지? 맨날 긁으면서. 너 책 피우고 찐따? 공부나 해, 들어가서. 필기나 해, 필기. 그때. 그게 아니라 공부하다가 좀 물 먹으려고 나왔는데 재은이가 라면 먹고 있길래. 임재은! 뭐라는 거야? 네가 먹자 그랬잖아! 임재은! 네 짓이지? 네가 오빠한테 라면 먹자 그랬지? 내가 안 먹었다고! 시끄러! 시끄러! 어서 매번 말대꾸야! 왜 내 말을 끝까지 안 들어주는데 엄마는? 왜 매번 말썽이야 이러니까! 어? 아, 진짜 짜증나. 오빠만큼만 해! 하여튼 말썽이야 너가 진짜. 어? 당장 치워. 냄새나. 이 상황을 모두 동생 탓으로 돌리는 재혁이와 딸 얘기는 전혀 듣지 않는 미진 씨. 아, 진짜 딸이 오빠라고 짜증나게. 맨날 오빠 품 안 들고 진짜 짜증나 죽겠어요. 제 편은 하나도 없다니까요.
공부 못한다는 이유로 엄마는 맨날 구박하고 오빠는 예뻐하죠. 오빠는 1등하고 그러니까. 재은이의 마음에 서운함과 서러움이 쌓여갑니다. 그날 밤 대기업의 부장으로 재직 중인 남편이 늦은 귀가를 했는데요. 애들은 자? 재혁이 공부하죠. 퇴근이 많이 늦으시네요. 네, 뭐 맨날 회식 아니면 야근이니까 1시, 2시 뭐 맨날 이때 들어와요. 애들은 볼 시간이 별로 없으시겠어요? 네, 뭐 워낙 바쁘니까. 뭐 애 키우는 거나 집안 살림은 저희 와이프가 다 알아서 합니다. 감사합니다. 싫어요. 남편 규호 씨는 아이들의 학업은 물론 집안일 전부를 아내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새벽 2시가 지난 시간, 아직 미진 씨의 일과는 끝나지 않은 모양인데요. 그녀에게는 아들 재혁이의 공부를 체크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임재야, 얼른 가서 세수하고 와, 어? 네. 하루 종일 공부만 하다가 깜빡 잠이 든 재혁이를 깨우는 미진 씨. 분주하게 무언가를 준비하는데요. 이건 또 뭡니까? 이거 자만우는 한약이에요. 이쯤 되면 보통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졸려하니까 항상 준비를 해주죠. 미진 씨가 챙겨든 것은 아들에게 먹일 잠 안 오는 한약이었습니다. 새벽 2시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자면 어떡해? 어? 남들은 3시간 자고 준비해. 이거 마셔. 어? 자. 마스크 쓰고. 자, 숨 쉬어봐. 심호흡해봐. 정신 좀 번쩍 들 거야. 응. 잠 좀 깼어? 응. 힘들겠어요? 처음엔 좀 힘들었는데 익숙해지니까 별 느낌 없어요.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에는 꼼짝 않고 공부에 매진해야만 하는 재혁이. 급기야 미진 씨는 공부하는 아들 뒤에 자리를 잡고 앉는데요. 정말 한시도 쉬지 않고 재혁의 학업에만 열중하는 엄마입니다. 채널 뷰 진짜 사랑 리턴즈 2. 800만 뷰 돌파 기념. 유튜브 단독 감사 이벤트. 진짜 사랑 리턴즈 2가 받은 사랑을 여러분께 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진짜 사랑 리턴즈 2 영상에 좋아요 누르고 감성평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멋짐 폭발, 세련미 뿜뿜, 패션의 중심 알다 선글라스를 선물로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티캐스트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세요.